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전기 분야 기술사 취득을 위한 실무와 이론에 대한 강의, 그중에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중첩의 원리죠.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사가 아니죠. 기술사입니다. 그럼 이 중첩의 원리가 우리 실제 계통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중첩의 원리입니다. 자, 정의. 고정적인 전압 전류원이 있을 때, 각각의 전압 전류원만 있다고 가정하고, 그 값을 구한 후에, 각각의 값들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게 중첩의 원리의 정의죠. 적용은,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회로가 선형성을 전제하고 있을 때 적용되고, 두 번째, 모든 전압원은 단락하고, 또 모든 전류원은 개방해서 구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중첩의 원리 적용 기준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에 있을 때 부하 1오음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지금 전압원과 전류원이 지금 중첩되어 있죠? 이 중첩되어 있을 때 전압원과 전류원을 다 따로따로 구해서 나중에 이후에 합성을 한다. 이런 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얘기한 것처럼 전압원은 단락해서, 그렇죠? 그럼 전압원 단락하죠. 그러면 2A가 흐르게 되면 2오음과 1오음 어떻게 됩니까? 병렬이 되겠죠. 그러면 요 1오음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전체 2A에 대해서 전류 분배 법칙,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3분의 4 암페어가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전류원은 오픈이 되는 거죠. 오픈되면 6V에서 2오음과 1오음이 어떻게 돼요? 직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전체 3오음에 대해서 6V니까 2A가 흐르겠죠. 그래서 2A와 3분의 4A의 합, 이게 바로 전체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이러한 회로가 있을 때이 Z3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시오, 이런 얘기죠. 자, 전압원이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압원은 단락하라.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전압원을 두고 나머지 전압원을 단락을 시켜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단락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완에 의해서 G1, 그 다음에 G2, G3가 어떻게 돼? 병렬, G1은 두 개가 서로 직렬.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를 E1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흐른 전류를 서로 분배 법칙을 통해서 IL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E2를 단락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 IL 다시라고 할까요? IL 다시는, 자, G1, 그 다음에 두 개의 병렬이죠? G2 플러스 G3. G2의 G3 분의 E1, 이게 전체 전류겠고, 그 전체 전류 크기에 대해서 G2 플러스 G3 분이 어떻게 됩니까? G3에 오는 것은 G2의 크기죠? 예, 요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IL2 다시가 되겠습니다. IL2 다시는 여기를 단락하고, 그 다음에 E2에서 전원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G2와 G1, G3의 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2 플러스 G1 플러스 G3분의 G1, G3. 이것에 대한 전체 E2. 이게 이제 전체 전류가 되겠죠? 이 전체 전류가 G1과 G3.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G1의 B가 되겠죠? 그래서 IL 다시 플러스 IL2 다시. 이 전체의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Z3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실제 계통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 오고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실제 전력 계통에서 이제 전류방 정식을 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이게 1번 발전소, 2번 발전소, 3번 발전소, 4번 발전소가 되겠고요. 그럼 1번 발전소와 2번 발전소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송전선이 구성되겠죠? 그래서 이 송전선의 어드미턴스 값이 Y의 1, 2. 그 다음에 1번 발전소와 3번 발전소 사이에
성전설로. 그 성전설로의 어드미턴스는 Y의 1, 3. 이런 식으로 해서 2, 3, 3, 4, 2, 4, 1, 4가 다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전체 발전소들에 대한 전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 전류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드미턴스의 E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전류 행렬,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어드미턴스 행렬, 그 다음에 전압 행렬.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I1, 그러면 1번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전류의 크기는 Y12의 V1과 V2의 전압 차이에 의해서 I1이 흘러갈 것이고, 그다음에 1번 발전소와 3번 발전소 사이의 어드미턴스에 의해서 I2가 흘러가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당연히 V1-V3 뭐 이런 식의 전압이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1번에서 4번 발전소로 흘러가야 되니까 Y의 1,4, 이게 바로 이제 I3다라고 하면 V1-V4,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 1번 발전소에서 흘러들어오는 전류가 나가는 전류죠. 그래서 Y의 1,2, V1-V2, Y의 1,3, V1-V3, Y의 1,4. 그러면 1번과 4번 송전선의 어드미턴스 값이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 V1-V4. 이렇게 돼 있고. 자, I2는 여기에 들어온 전류 I2죠. 이게 이제 각각 1번 발전기, 그 다음에 3번 발전기, 4번 발전소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역시 Y의 1,2에 V2-V1, Y의 2,3에 V2-V3, 또 Y2,4에 V2-V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1, I2, I3, I4로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을 V1과 V2, V3, V4로 각각 정리를 해주면, 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러한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행렬이 나오게 되죠. 참 이랬을 때 여기에서 중첩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자,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발전소에 전압을 두고 나머지 발전소들의 전압은 다 어떻게 모두 없앤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발전소에 전압만 놔두고 나머지 발전소들의 전압을 다 제거했을 때 흐르는 전류값. 그다음에 I3, I4 역시 마찬가지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I1 값은, 자, V1은 존재하고 V2, V3, V4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제로값이 돼야 되겠죠? 제로값이. 그러면 행렬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I1은 Y의 1,2 플러스 Y의 1,3 플러스 Y의 1,4의 V1 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2의 V2, 마이너스 Y13의 V3, 마이너스 Y14의 V4인데 그 값이 전부 다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I2 값은 역시 이때는 이제 V1, V3, V4가 제로, V2만 남지요? 그럼 V2는 어떻게 됩니까? Y의 1,2, 또 Y의 2,3, 플러스 Y의 2,4에 뭐가 돼요? V2가 되죠. 네. 결국, 나머지 발전소들의 전압을 제거를 해주면, 여기서 흘러가는 전류에 합이 되더라. 결국 그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전류 방정식을 풀게 되면, 기본 컨셉이 중첩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기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든, 태분한의 원리든, 밀만의 원리든 노튼의 원리든 전부 다 우리 계통에서 실제 다 적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간단한 중첩의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